5억이야. 그 돈이면 어디 유학이라도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거야. 한창 나이인데 바람도 쐴겸 어디 해외여행도 다녀오고. 작가라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어디다 쓰겠어. 경험 삼아 세상 구경도 좀 하고. 그러게요. 제 꿈이 조기 은퇴해서 타이티 가서 사는 거였거든요. 작가라서 그런가 말귀는 잘 알아듣네. 그래, 자기도 원하는 인생 살아야지. 원치 않는 임신해서 신세 망치면 어떡해. 근데 정말 실망이네요. 플러스마켓 오너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영 배포가 작으시네요. 한 100억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. 맹랑한 줄은 알았지만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네. 할말다 하신 것 같은데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. 네가 기어이 나준수 회사 망한 꼴 보겠다 이거지? 내가 데이브레이크에 넣은 투자금 다 빼라고 했어. 너 하나 때문에 회사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이 제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. 이돈 가지고 조용히 나가라고. 할머니,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신데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. 그리고 나준수 회사 망한다고 해도 저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. 뭐야? 뭘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협박을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죠. 애 낳는 문제는 나준수랑 상관없이 저 혼자 결정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돈 가지고 엄한 사람 애 먹이지 말고 시간 낭비 그만하세요.